큰 걱정거리가 있어요? 큰 걱정거리는 없어요. 점집은 네. 정말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걱정은 해요. 잘 살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결혼을 했으면 우리 자식이 안 아프고 잘 자랐으면 좋겠고 신랑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건 누구나 걱정거리예요. 소소한 걱정은 있지만 그렇죠. 소소한 걱정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런데 점집은 소소한 걱정으로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소소한 걱정까지 이렇게 봐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근데 궁금한 건 있어요. 벌레대로라 하면 정말 큰 걱정거리, 큰 문제거리면 본인이 앉자마자 아,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왔구나? 이 무당에 비해서 벌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엄마 왜 왔어요? 난 이 말이 나온다. 자, 그 말은 뭐냐? 살아온 과거, 현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 힘들고 현재도 어렵기 때문에 점을 보러 오거든요. 근데 미래가 어려운, 미래가 안 좋고 어둡고 뭐가 안 풀리는 사람들은 무 때문에 왔어요? 라는 말은 안 나와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 무당이 먼저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앞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평탄하게 살아간다. 단, 개인적인 이 할머니가 해주고 싶은 말은 본인은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지금은 주부지만 내가 잘하는 주특기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주특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 그 주특기를 가지고 나중에는 내 상업문, 영업문, 장사, 사업을 열고 왜? 상업, 영업 뒤에 본인은 뒤에 따라 들어오는 게 금전문도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랑이 반듯한 사람을 가졌었더라도 본인은 내가 가장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로서 어떻게 나쁘게 들으면 내가 박복해서 내가 벌어서 우리 신랑을 먹이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요즘 어떻게 남자 혼자서 벌어서 빨리 잃었습니까? 다 맞벌이죠. 본인은 일도요. 뭐 이게 본인한테는 싫을 수도 있겠죠. 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기 전에는 일을 하고 결혼을 해서는 그냥 신랑 뒷바라지 해주고 집에서 좀 평탄하게 지내고 싶은데 결혼해서 또 일을 한다는 건 조금 여자로서는 좀 안 좋잖아요. 맞죠? 근데 본인은 일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50대까지 그냥 쭉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사주에도 금전이라는 거는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내가 자식 새끼를 키우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금전이 빌리로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아니에요. 참 복이 많은 분이에요, 본인. 내 자체, 본인 자체 그것만 내려놓으면. 좀 큰 욕심. 누구나 사람은 욕심을 다 가져야겠죠. 내가 사는 집이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고 뭐든 다 있겠죠. 근데 정말 본인은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나쁜 걸 잡으려고 해도 있잖아요. 전혀 그게 안 보여요. 네 내년에는 뭐가 막힐 거야. 내년에는 뭐가 어떻게 될 거야. 내년에는 너 신랑이 어떻게 될 거야. 뭐가 안 좋을 거야. 앞으로 얼마 동안 안 좋을 거야. 이게 안 보인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 본인의 제일 큰 걱정거리 뭡니까? 저는 사실 경제적인 건 지금 문제는 없는데 네. 회사를 버리도 괜찮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거 다녀야 되나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큰데 사실 그만두면은 그쵸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만둬도 되는데 근데 욕심을 내려놓아도 네. 일은 그만 못 둡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50대까지 일이 계속 연결돼 간다고. 내가 지금 일에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일을 안 해도 그래도 소소하게 밥을 먹고 사니까 그는 마음으로 내려놓는다고 치더라도요. 일 그만두더라도 한 몇 달 쉬다가 또 일합니다. 왜? 집에 터기운도 있고 밖에 터기운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본인의 사주팔자는요. 내가 누워 자는 집 터의 기운보다는 밖에 터기운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살림만 살고 집에만 있으면 본인은 몸이 아파도 아파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일 그만두지 마시고 일하세요. 아, 네. 네? 50대까지요. 50세가 아니라 50대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크게 아까 제가 뭐이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 딸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본인 사주에는 딸 덕을 보고 살아가요.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늦기 전에 딸 하나만 더안 놀랍니까? 아마 내 입에서 그런 이야기 해줄 수도 있었어요. 또 자식 때문에 엄마가 놀랄 일은 없어요. 그말 뜻은 자식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뭐 크게 다친다거나 뭐 크게 아프다거나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잖아요. 엄마가 놀랄 만큼 애들한테 그런 일도 없고 집안에 큰 우환이 오는 것도 다 좋습니다. 나 진짜 왜 왔는지 모르겠다. 같이 오자 그래서 왔는데, 사실 소소하게 궁금한 것들, 뭐 회사 아니면 뭐 나중에 노후에, 어쨌든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지금은 먹고 살만한데, 앞으로 사실 노후에 이게 계속, 본인이 일을 하면 더 플러스 효과가 되겠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더 좋아요. 사실 양쪽에서 뭐 이렇게 저희 쪽에서 해주시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스스로 다 벌어먹고 누구 터치 없이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아무래도 노후가 조금은 더 윤택한 게 줄어드니까 계속 그렇죠. 이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 회사 생활하는 거좀 스트레스도 좀 받고 지치기도 자, 하고. 그 이유는요, 본인이 아까 제가 뭐라고 처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기술을 가져가지고, 내만의 주특기 기술을 가져서 나중에는 내 장사, 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는 상업 영업부는 들어왔는데, 내가 남 밑에서 일을 하는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누가 괴롭히든 안 괴롭히든,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괴롭히니 사람이 없어도 그 터에만 가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떠요, 자꾸. 아시겠죠? 하지만 내가 앞으로 내 장사, 내 사업할 생각이 아니시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일을 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50세 때 정도에는 50살에 희망퇴직이라는 걸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 희망퇴직하고 내 개인 일 한번 예, 해보세요. 한복 단단히 잡고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한번 무슨 단단히. 사업이나 장사 같은 거를 하면은, 뭐, 전 기술이 사실 지금 없거든요. 그냥 사무직이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관심 가는 걸 배우면 되죠. 시간을 내어서. 그래요? 관심 있는 게 저는 없네요. 그래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업 영업운이 있어도요, 내가 그냥 내 마음은 장사할 마음이 있는데 잘하는 것도 없고 관심 가는 것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사주에는 그런 게 열려 있지만 내가 막상 그걸 열도 관심이 없고 뭐가 없으면요, 애착이 안 가요. 오래 하지를 못해. 저 선생이 내 장사하면 된댔는데 막상 여니까 손님 없네. 그 순간 잠깐 손님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 순간 때문에 또 이걸 또 팔아버리고 안 해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업운이 영업운이 있다고 해서 사업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든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만의 기술 뭐내 잘하는 게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지금부터 아직 50까지 되려면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7년 내가 7년 동안 내가 50대에 그래도 내가 내 한번 일을 한번 해볼까라면 그는 마음이 들면 뭘좀 관심을 가지고 뭘 해보는 것도 좋죠. 사주가 좋네요. 양호합니다. 많이 양호해요. 아무튼 힘내시고요. 건강은 괜찮아요? 건강도 괜찮습니다. 지금 회사 다니면서 여기저기 안 왔어요. 하혈도 좀 하고. 자꾸 뭐 이유는 없다고 그러고 제가 건강이 괜찮다는 거는요, 누구나 뭐 나이가 들고 누구나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어디가 아파도 아파요. 내가 건강이 무속이니 건강이 괜찮다는, 건강으로 인해서 내가 일상생활이 뒤바뀌는 거. 직장도 일도 못하고 집에 가도 맨날 아프고 병원 다니고 있는 질병, 있는 큰 병,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